한끗 주제 제목 추론 대표 기출 1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녹색으로 친 부분 있지? 녹색으로 친 부분들은 이제 어법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어법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뭐 이 글에서 지금 표시를 해놨지. 뭐 주제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문 말고 그 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 자, 일단 해석 한번 들어가보자. The precision of the lines. 바로 선의 정확성. 어디에 있는? 바로 지도에 그려진 그 선의 정확성. 그 다음에 the consistency. 어떤 일관성. 자, 이거 어법이지? 근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명사를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러한 일관성과 함께 상징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징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관성, 그지? 요건 병렬이지. A, 그 다음에 B.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갈로를 치게 되면 뒤에는 어떻게 보인다? 뒤에는 완벽하게 보인다는 거. 요거 체크지. 자, 요 전치사 빠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the grid and the projection system. grid 하면 이 원래 격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선, 지도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꾸여진 이런 선이 있잖아. 그러한 선과 projection system, 투영 시스템. 그 다음, 명백한 확실성.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러한 확실성과 함께 장소의 이름들이 쓰여지고 위치되어지지. 그러니까 장소의 이름이 쓰여지고 위치되어지는 그러한 확실성. 자, 그러니까 A, B, C, 그 다음에 D, 그리고 마지막, reason and scale information. 자, 여기서 reason는 바로 범례다, 범례. 지도에 쓰이는 어떤 범례와 축적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자, 해서 얘가 동사인 거야. 바로 지도에 어떤 분위기를 줍니다. 어떤 분위기? 바로 과학적 정확성과 objectivity, 객관성의 그런 분위기를 주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언급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게 지도에 어떤 과학적 정확성, 객관성을 준다라고 했다. 자, 그러면서 although 비록 주관적인 해석이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바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이러한 지도 제작 요소의 어떤 구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이 these에 해당하는 것들은 앞에 나왔잖아. 이런 부분들 이러한 지도 제작 요소에 어떤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석이 더 완성된 지도는 보입니다. 자, 뭐처럼 express an assertive truth, 어떤 권위적인 진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식은 여기는 이렇게다. 이게 왜 separate 이렇게 형용사가 오냐면 여기서는 사실 굳이 빠진 거를 우리가 적으라면 which가 빠져있지. 그리고 얘가 수식하는 거는 바로 truth고. 그러니까 그 진실은 어떤 진실이냐? 자, 분리된 진실이라. 뭐와는 어떠한 이해관계 또는 영향력과는 분리되어진. 어떤 이해관계나 영향력과는 분리된 어떤 권위적인 진실을 그지?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떤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 진실에 대한 어떤 권위를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완성되어졌으니까 PP 형용사. 그리고 appear은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런데 the very trust 바로 그 진실이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여기 명사 이렇게 수식할 때는 명사 강조다, 바로라고 해석한다. 어떤 그 믿음? 이러한 apparent. apparent는 원래 명백한 이런 뜻인데, 이 apparent가 이제 겉보기에 이런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어. 여기서는 바로 그거야. 겉보기에 어떤 객관성, 이 얘기는 어떤 이러한 외관상의 객관성이 inspires,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진실은, 바로 그 믿음은, trust, 그러한 믿음은,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ideology? 자, 뭐 하는 거다? 지도를 그러한 강력한 이념의 전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거 잘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참 핵심이지. 이 겉보기에, 그러니까 외관상의 객관성. 실제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겠지,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외관상의 객관성이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이, 자, 뭐다? 지도에게 이런 강력한 이념의 전달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지도를. 오케이. 자, 그런데, however unnoticeably. however, 이거 사실 부사절이다. 부사절 압축이야. 자, 아무리 unnoticeably. 자,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지. 지도는
to indeed reflect. 바로 진실로, 이거는 강조의 두야,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누구의 세계관? 자, either A or B, 그것들의 제작자, 바로 지도의 제작자, 또는 더 아마도 그 제작자의 어떤 후원자들, 그치? 지지자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뭐 외에?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어떤 상황 이외에도. 그런데 그러한, 여기서는 뭐야? 또 전치사 관계대명사네? 그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아래에 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상황 외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데, 또 뭐다? 제작자나 제작자를 후원하는 후원자의 세계관도 사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이 사람 얘기는. 그치? 그래서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 몇몇 간단한 어떤 이념적인 메시지들, 또 관계산의 어떤 메시지, 지도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념적 메시지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뭘 포함하니? 바로 이 땅이 This land is ours,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그리고 이 땅이 has long been ours, 우리의 것이었다는,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었다는, 그치? 여기서는 뭐 당연히 우리의 것이니까 ours가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세미콜론 들어가면 뭐 end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 땅을 주장하지 않으면 바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적들이 그걸 주장할 거라는, 이러한 어떤 이념적 메시지를 지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주제는 이거지. 이거. 그지? 여기 표시가 돼 있네. 바로 겉보기에, 자, 뭐다? 이런 외관상의 객관성이, 저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잖아. 이게 바로 객관성을 주는 요소들을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진짜 객관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겉보기에 객관성이, 외관상의 객관성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신뢰가 바로 지도에게, 지도를 강력한 이념의 전달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지도에는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뭐다? 바로 지도에는 어떤 그 제작자나 또는 제작자를 후원하는 사람들 또는 그 당시의 정치, 사회 상황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게 이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어법 얘기는 지금 한번 했고, 사실 지금 요 어법 외에 만일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사실 이미 주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빈칸 문제로 나올 수는 충분히 좋거든. 얘가 메인이고. 근데 지금 이미 이 문제를 뭐 빈칸으로 낼 것 같진 않고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어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일단은 여기서 이제 apparent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apparent는 명백한이다. 명백한. 어떤 명백한 확실성. 그지? 명백한 확실성. 어떤 확실성? 장소의 이름이 쓰여지고 놓여지는 이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 비록 주관적인 해석이, 이러한 지도 제작 요소의 구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거.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완성된 지도는 보이기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어떤 권위적인 진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Assertive 체크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요거에 참 중요하지? 바로 이 겉보기에 외관상 객관성, 그지? 이렇게 외관상 apparent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얘가 뭐다? 지도를 강력한 이념의 전달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 부사적이라고 했지?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데, 이렇게 접두사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런 게 시험이 잘 나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on을 아예 빼버리고 however noticeably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는 반영을 하잖아. 이런 세계관들을. 그래서 reflect 좀 알아놓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어휘 좀 알아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대비해서 만일 이게 문장 넣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좀 조심하자. 이러한 지도 제작 요소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언급하는 게 이 앞부분이잖아. 그래서 요 문장 넣기 대비까지 하면 뭐 나름대로 이 글에 대한 변형 문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